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이 끝난 뒤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공개됩니다. 지수에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금융주, 경기 소비재 등 100개 종목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밸류업이 발표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상장사의 0.5%만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재벌 중심 구조 탓에 밸류업 정책 성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지수 발표는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드디어 오늘입니다. K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창 마감하고 공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관심주들, 여기에 포함 어떤 종목들이 좀 포함될지가 많은 관심거리인데 자, 강유정 파트너님과 한번 예상도 해보고 대응을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별로 이 K밸류업 지수 발표와 관련된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못 줬어요. 오늘은 좀 다를까요? 이미 이 밸류업과 관련돼서는 사실 올 상반기 동안에 금융 지주사들 종목들 네네. 위주로는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코스피 시장 지수를 끌어올렸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외국인이 끌어올렸지 이 밸류업으로 인해서 기관들이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보기도 애매하거든요. 그쵸. 또 블랙 먼데이 이후로 이렇게 또 계속 밸류업 지수가 9월 달에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시장의 반응은 좀 미적지근한 면도 있었습니다. 아직 좀 막연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일본 쪽에서도 밸류업 지수 발표하고 나서 일본의 그 밸류업 지수 자체가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했을 때 너무 과도한 기대는 좀 배제하자라는 그런 입장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개월 뒤에는 또 시장 반응을 살핀 후에 지수를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ETF 등의 이런 금융상품도 출시할 거니까 네.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반응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 밸류업 지수의 어떤 지금 이제 업종들과 기업들이 담길지가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주주 환원했을 때 당연히 금융 지주사나 네. 뭐 통신주 이쪽 종목군들이 가장 좀 유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에서는 지주사들도 조금 부각이 됐었는데 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자면 주주 그 환원에 있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쪽은 자동차 쪽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쪽이 지금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들 봤을 때 KB증권이나 어제는 또 맥쿼리 쪽에서 21개 정도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공통적으로 있었던 게 현대차와 기아였고요. 반면에 반도체 쪽은 좀 네, 잘 안 네, 의문점이 든다. 네. SK하이닉스 역시도 부채가 좀 더 감소되어야지만 주주 환원에 좀 적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술주들이 영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면서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봐야지 알겠지만요. 일단 밸류업 지수 자체가 지금 분배금을 곧바로 그러니까 배당금이죠. 배당금을 곧바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PR 방식과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의 TR 두 가지 유형으로 네,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밸류업 지수가 나오게 된다면 국민연금공단처럼 이제 정부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 쪽에서 지금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입장,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의 기준점과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밸류업 지수 자체가 올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질에 좀 더 치중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증시 부양에 있어서는 밸류업보다도 오늘 이제 발표가 될 민주당의 이 끝장 토론, 금투세 끝장 토론이 네. 증시에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단기적으로는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영향을 줄 거고 길게 중장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어쨌든 밸류업 지수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최근에 관련된 종목 흐름, 밸류업과 관련된 포함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주가 흐름 좀 고은별 앵커와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될 가능성이 큰 종목들 추려봤습니다. 사실 밸류업 하면은 가장 많이 거론되고 기대감이 컸던 섹터는 당연히 금융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50%가량의 주가 상승률이 나타났고요. 이에 발맞춰서 전일에도 1%가량의 주가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8만 5천 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어쨌든 금융 섹터는 밸류업 프로그램 지수가 발표될 때 편입될 것이라는 종목에 꾸준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이기도 합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사실 어제 밸류업 지수 관련돼서 그렇게 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메리츠 금융지주 전일 장중에 52주 신고가 터치했고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2%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 완성차와 필수 소비재와 같은 기업들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일 0.6%가량 하락하긴 했지만 간밤에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카에 대해서 판매 금지에 대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밸류업 지수 발표와 엮여서 과연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주들이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형주들도 봐야 된다, 눈여겨볼 때다라는 코멘트들도 이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S&T 에너지도 지금 4%가량 상승했고요. 어제 맥커리가 공개한 21가지 종목 가운데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일 13,000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는 이유는 기업의 가치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의 위치 레벨이 최대 주주에는 위협적이게 느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경영권 분쟁 이슈 증시에서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 가운데 한 주인공이 바로 FN가이드고요. FN가이드 역시나 밸류업 지수 편입 예상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3거래일째 상한가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밸류업 지수 편입 예상 종목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수 정기 변경 발표를 앞두고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전문가들의 선택은 어떠한 종목일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좀 체크해봤고요. 자, 그러면 곽유정 파트너님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현대차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차. 네. 자, 근데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또 일본과 좀 다를 거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재벌가, 오너 일가들이 네. 소액화 주주들과의 뭔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목 잡으면서 밸류업이 별로 효과를 못 낼 거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올 상반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가 꽤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제가 금융지주사들보다도 현대차를 꼽은 이유는 금융지주사는 정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밸류업에 대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당을 중장기적으로 받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현대차와 같은 종목들은 사실 시세 차익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잖아요. 네. 모멘텀도 풍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세 차익과 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겹쳐졌을 때 사실 저는 금융지주사들보다는 아예 그냥 이렇게 시장에 좀 그 경기 민감주로 좀 추종하면서 갈 수 있는 섹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사실 또 금융지주사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을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군은 아니긴 그렇죠. 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도 같이 보시면 2월 달에 그 주주 환원 관련해서 밸류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대로 주가가 퀀텀 점프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었고요. 네. 올해 지금 지난 이제 7월 초에서 6월 말쯤이었나요? 이때는 최고가가 30만 원 부근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통틀어서 지금 신고가 움직임을 한번 찍어주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7, 8, 9월 달 중에 지금 주가가 조정세가 나오는 이유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앞으로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주가 조정세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만 지금 현대차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봤을 때 한 4.62배 정도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PER이 10배 이하면은 저평가주로 분류가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현대차가 역시 지금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서 지금 보는 견해가 많고요. 사실 이런 대형주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굴리면서 그렇죠. 주가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구조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GM과 같이 함께 동맹을 맺었잖아요. 네. 같이 함께 신차도 이제 출시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이런 외국계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폐쇄적인
그런 시각이었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GM과 손을 잡았다라는 게 이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가장 미국 시장까지 선점하자라는 그런 이제 의도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주 환원 관련해서도 이제 내년부터 3년간 총 4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 3년간 총 주주 환원율 역시도 35%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쌍바닥 구간을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추세 반전의 기회를 한번 노려보면서 현대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차는 어쨌든 뭐 계속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뭐 밸류업 관련해서 가장 수혜가 되는 그런 대기업 집단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대기업 아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현대차 말고는 다른 대기업들이 뭔가 뚜렷한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또 그런 평가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다른 대기업들의 추이는 좀 어떤가요? 다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현대차가 우선적으로 간다라고 친다면 네. 현대 기아차가 같이 한 묶음으로 가는 그룹사잖아요. 기아차도 같이 함께 언급이 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만 보시지 마시고 기아차도 같이 함께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흐름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삼성 관련해서는 일단 삼성전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네. 조금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밸류업 관련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신의원님이 또 보내주시는 종목도 궁금합니다. 약간 예상도 되는데. 예. 무조건 밸류업 원픽 가장 모범생은 네. 메리츠 금융지주죠. 메리츠, 네. 예, 가을 맞아서 이제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1교시는 오늘 이제 쓰레기 주스로 나간다 했을 네. 때 열심히 앞에 나가서 쓰레기를 막 줍는 반장 같은 애가 있고 네. 뒤에서 그냥 대충 선생님 시키니까 말해도 하나 휴지 하나 줍는 애가 있어요. 누가 그쵸. 상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앞에서 하는 이건 당연한 친구죠. 거죠. 네. 이 당연한 논리고 그리고 이제 그 중장기 계획으로 이제 써머리 해놓은 게 있는데 네. 메리츠금융지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전제 이렇게 박아놨어요. 대주주의 한 주와 일반 주주의 한 주의 가치는 동일하다. 똑같다. 자, 근데 이거 정말 희한한 일이죠. 여의도에 가면은 금융회사 본사가 많습니다. 네. 거기서 막 빨간 머리띠 하고 텐트 치고 농성하면서 대주주의 한 주와 일반 주주의 한 주 가치는 동일하다 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회사에서 외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뭔가 되게 이상한 지금 상황 아닙니까? 네. 이상한 상황이지만 원래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어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되기를 바래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는데 네. 제대로 따라가는 애는 몇 명이 없는 것이고 그쵸. 제가 코스닥에서 FN가이드 몇 번 얘기했습니까? 물론 경영권 분쟁으로 갔지만 어쨌든 올라갔어요. 그쵸? 네. 어쨌든 제가 말한 데서 상한가 세 번 네. 갔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행운도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범생을 따라가다 보면 행운도 와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저기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TSR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총 주주 수익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그 주식 투자하는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최종 목적이 수익 내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수익이 뭐 배당 수익도 있을 테고 이 지금 시세 차익도 있을 테고 가장 큰 게 시세 차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해서 보통 하는 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시키거나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SPC 삼립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맨날 발표하고 배당을 많이 준다고 맨날 해요. 근데 SPC 삼립 이마트 투자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거예요. 가장 핵심 알맹이가 빠져있던 거죠. 그 알맹이를 합친 게 TSR이에요. Total Shareholder Return, 총 주주 수익률. 그거를 메리츠금융지주는 여기 박아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주주 환원은 쥐꼬리만 해요. 예를 들어서 시세차손으로 1년에 주가가 7, 80% 마이너스가 나놓고 중간에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하고 네. 다음 연도 4월 달에 쥐꼬리만한 배당 주잖아요.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 노력할 때 주가 부양해라 난리칩니다. 그럼 여의도 본사에 또 몰려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피켓하고 관광버스 보내고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총 주주 수익률을 여기다 넣었다는 것은 메리츠 금융지주가 핵심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기업 평가, 맥커리 인프라,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네. 이런 것처럼 아까 말한 대로 그 전문가님께서 말한 대로 우상향하는 것들이 이게 느린 그 저기 속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커리 인프라나 한국기업평가나 지금 메리츠금융지주는
배당금이든 분배금이든 많이 주면서도 꾸준히 올라가다 보니 결국 5년, 10년 지나니까 엄청난 시세 차익이 쌓여있거든요. 몇백 퍼센트에. 그러니까 지금 요것을 지금 메리츠금융지는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주가 부양을 하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 주주 환원 정책을 그대로 해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콜라보레이션으로 네. 최종적으로 주주 환원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IR을 통해 가지고 이 대주주랑 이 개인주주 개인 투자자들의 그 동등시하겠다. 이런 모범생을 따라가다 보면 FN 가이드 같은 행운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각각 이렇게 모범생들을 주셨어요. 밸류 프로그램 주주 환원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금융주에서는 메리츠금융지주 이렇게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뭐 중장기적으로 봐야겠죠. 이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슈레이더 알아봤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